오산은 스트레시 실제로 나온 해죠. 그리고 네. 2024년 올해가 되면서 이제 70주년이 되었습니다. 7순위 된 기타예요. 써 있네요. 70주년 뭐라고 막 써 있어요. 네, 전이맨 렐릭 이거 가벼워서 아주 좋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이맨 렐릭입니다. 드디어 뭐 저희가 지금까지 렐릭들 계속 하고 지난 시간에는 뭐 슈퍼헤비 렐릭 오랜만에 거의 뭐 나뭇가지 다 들이깐 네. 그런 모델을 보다가 전이맨 렐릭을 보니까 그냥 새거죠. 새거요, 새거죠. 네, 그냥 새거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오사 스트렛을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핏가드도 굉장히 얇고요. 아,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 알루미늄인데 네. 애노다이즈드 양극산화 야, 기술 네. 네 그래서 도금을 한 네. 아주 독특한 또 디자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전체적으로 좀 어둠컴컴한 색깔이고요. 네. 어두컴컴한데 빨간색도 좀 어두컴컴한 빨강이잖아요. 네. 근데 이 색상이 시무론 레드가 저희가 그 팬더 히스토리를 찾아보니까 빌 카슨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사용을 한 색상인데요. 우와. 이 빌 카슨은 되게 유명한 컨트리 기타리스트였는데 그때 이제 시무론 레드 스트라토캐스터를 들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네, 빌 카슨이 들고 있고 이 앰프에다 다리 이렇게 올리고 하고 있는 그 색상이 이제 이 색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색상이냐면은 이 스틸 기타 쳤던 레온 맥컬리프라는 예,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이 레온이 이 색상을 이 시머론 레드를 팬더에다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오. 그러면서 그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든 니트로 페인트 캔을 공정으로 보냈대요. 아, 이 색상 발라줘. 이 색깔로 발라줘. 어, 발라줘. 그랬는데 페인트 쓰고 나서 남은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또 이제 빌 카슨이 어떻게 알았는지 스트라토캐스터 이제 만들 때 나 저거 남은 거 좀 칠해줄래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칠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모로 독특한 색깔이군요 이게. 네. 그리고 이제 빌 카슨이 이거를 시무론 레드라고 이름을 붙인 게 그 네. 레온이라는 스틸 기타리스트가 네. 그 연주하던 클럽이 시무론 볼룸이라고 해요. 시무론 볼룸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시무론에서 치는 빨간색 해가지고 이제 시무론 레드가 된 거죠. 우리가 뭔 의미인지 뭐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래서 시무론 레드예요. 아, 그러네요. 좋습니다. 오사는 스트레시 실제로 나온 해죠. 그리고 네. 2024년 올해가 되면서 이제 70주년이 되었습니다. 7순위 된 기타예요. 써 있네요. 70주년 뭐라고 막 써 있어요. 네, 그래서 2024년도에 저희가 이 70주년 기념 오사들을 좀 했었는데 네. 이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NOS가 있었고요. 5월에 네. NOS 투톤 선버스트 79.5 57보다 형이네요. 내 아버지 어릴 적에 뭐 이렇게 나왔고요. 6월에 있었던 모델 이거는 800이었습니다. 79.5 오. 투석기 돌 튀어 나오는 소리라고 네. 저 잘 튀어 나오는 기타라고 해서 잘 튀기. 잘 튀기. 네. 그리고 시리얼 넘버 4130 모델은 887만 원이었네요. 굉장히 오. 비쌌네요. 요거는 헤비 렐릭이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더 나왔고요. 79.5 54 스트라토 저니맨 다재다능하다는 의미에서 네. 저는 부드럽고 스탠다드하고 러프하고 다 되는 기타에서 네. 부스러기 그리고 슈퍼 헤비 렐릭도 있었어요. 4236 모델이었고요. 933만원 가격 비싸네요. 82점이었고요 선생님은 약반 기타. 저는 디자인과 사운드 의외로 비례합니다. 네. 네, 그리고 7월에 시리얼 넘버 4247 모델 이것도 헤비 렐릭이었고요. 80점 블루스 마스터. 네. 저는 기름 구겨지는 기름종이 구겨지는 사운드 기구사. 기구사. 네. 기루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로 끝나는 것도 있고.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과연 어떤 사운드를 들려줄지 기대가 되고요. 790만 원. 오. 시리얼 넘버는 LXX0520입니다. 네. Made in USA이고요. 전장은 98.5cm, 무게는 3.21kg. 엄청 가벼워요. 두께는 44 플러스 1mm. 이게 저기 애노다이즈드 이 피카드가 굉장히 얇습니다. 1mm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0.8? 그렇죠. 네. 12 프레티 뚫레는 79mm이고요. 네. 투피스 셀렉트 애쉬입니다. 오. 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시고요. 넥은 원피스 쿼터선 로스티드 메이플 소프트 V쉐입 넥입니다. 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시.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팬더 로고 들어가 있고요. 네. 본너 41.3mm 니켈 플레이티드 스트링 010 게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은 메이플 통이고요. 통이. 지판 곡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내로톨 610 오프렛이고요. 커스텀샵 핸드마운드 54 싱글콜 픽업 3개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톤 2개, 5A 픽업 셀렉터,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의 시머론 레드. 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지금 상당히 세게 치고 있는데. 이게 또 체감상 네. 6일이 워낙에 이제 사운드가 또 셌다 보니까 네. 컸다 보니까 좀 작게는 되지만 어우 좋다. 오늘 한 스트릿 중에서는 쟁글쟁글한 사운드는 제일 잘 나오네요. 네. 그럼 우리 좀 두텁게 듀얼리스트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어우 쟁글이야. 매력적이에요 진짜. 와 이거 좋다. 좋습니다. 레드락스고요. 무슨 기타가 레드락에 디스토션을 거부하네요. 이야 이게 이거 쳐봐야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와서 쳐보세요. 야 이거 어떻게
진짜 54년산인가 봐. 왜 이렇게 늙었어 소리가. 마샬이고요. 좋다 좋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 좋아. 네, 반주부터 들어볼게요. 그래요. 잘 들어봤습니다. 아, 이거.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괄호 열고 나이는 많지만 괄호 닫고 락앤롤 소울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락앤롤 소울. 네, 저는 뭐 이게 스트라토캐스터의 원형입니다. 뭐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시작한 스트라토캐스터라는 의미에서 스타토 캐스터. 네, 스트라토 말고 스타토 캐스터.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되게 그럴듯해요 지금. 네, 스타토 캐스터. 스타토 캐스터.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9 동점입니다. 오, 평균 79. 네, 오늘 이렇게 1954 스트랩 전이맨 랠리까지 알아봤고요. 커스텀샵 6개 연속으로 한번 해봤는데 역시나 선생님의 꿀잼 컨텐츠 프로파일링 날이 갈수록 이야기가 디테일해지고 있고요. 빠져듭니다 정말.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헤비랠리 이상급이 나와서 프로파일링 코너 속의 코너 계속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 커스텀샵 특집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Everyday Gear Times.